자, 어웨이 경기. 아, 밀레니움의 홈 경기가 됐고요. 핑 상황은 아까와 비슷합니다. 근데 저기 핑 상당히 좋은데 556. 저 정도면 거의 어드민도 저렇게 핑이 좋진 않지 않나? 상당합니다. 게다가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2세트는 어웨이 경기의 페널티로 핑이 거의 300대, 평균 300 중반대고요. 자, 첫 좀비는, 아, 뭔가요? 첫 좀비? 스피터, 자키, 헌터, 그리고 부머가 있고요. 모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밀레니움이 실적상으로는 2세트한테 밀리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아까와 같은 유해상을 만들었던 것도 그렇고, 탱크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거기서 얼마나 큰 체킹을, 히트를 터치고, 잭팟을 터치고, 도박 갈아엎고, 보험범 할수 있을지. 스코어? 스코어를 일단 세팅을 해놓고 시작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바뀌었다고요? 잠시만요. 아, 그런 거 같네요. 스펙터 쳐봐야겠다. 아우. 여기는 그걸 안 알려주네. 스펙터. 아, 스펙터 또 틀렸어. 아, 근데 지금 문제, 기능상의 문제인가 지금. 점수가 약간 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나 스펙 치고 싶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깨티비네. 상당한데? 잠시만요. 하는 노래 힙합입니다. 한국 힙합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딘가 나온 것 같아요. 길을 못 찾는 대중성으로나 잠깐 뭐 이리서 못 찾는 것 같아요. 길을 제가 슈퍼스타 K 나온 이유는 제 길을 한번 발산해서 제접하는 건가요? 왜 발산할 안수 들어오고 있죠? 있게 네 아, 들어왔네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네, 해보시죠. 이제 나탈리 님만 레디가 안 됐고요. 아, 경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했고요. 일단은 2세트가 먼저 성공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날고요. 빠르게 날아봅니다. 일단은 근데 언더가 약간 헌터 위치 그냥 좋은데 앞팀을 약간 성급하게 떠버린 감이 있기 때문에 딜은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헌터도 자키도 마무리를 당했고요. 완벽한 클리어링이죠. 이렇게 되면 거의 그냥 온 매듦새 조금 만지고서 그냥 훅 까버린 게 아닌가. Through the store. 자, 문 일단은 빠르게 진압을 합니다. 진압이란다. 이제 발음도 꼬이네. 현재 좀비 차저 어피스터 그리고 헌터 스킨. 기세스키 날아왔는데 난 만큼은 안 따라줬죠. 다가 차 좀, 점수차가 조금 그럭저럭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핑에 대해서 아직 굉장한 불만이 있다던가 하는 것 같아요. 2세트. 하지만 아까도 똑같은 핑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 저거는 사실은 변명거리로 꺼내기에는 힘들죠. 퍼즈가 계속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이너스 500? 아무래도 분위기가 데모를 이제 레코드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쪽에서 얼마나 버벅거렸는지를 알기에 한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핑이 데모에서도 적용이 되나?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맥스님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핑은 핑 문제로 이렇게 어쩔 수 없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겪었던 핑이고 저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게임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퍼즐 풀렸습니다. 부모 혼자, 이거는 부모를 버린 부모 같죠? 어딨죠, 부모? 부모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번에. 그냥 아래서 혼자 어그로 꾼것 같은데. 탱크 위치는 62%, 아까와 탱크 위치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헌터, 나탈리 헌터, 스킵 빠르게 당했고요. 침 미스까지. 연달아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멘탈이 벙벙 터지거든요. 네. 게임을 하기에 지장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2세트. 부모가? 부모, 이거 뭐야. 시차 조절하는 건가요? 또다시 퍼즐을 겁니다. 스코어에 문제가 있나요? 스코어는 필리즈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둘째 치고 이제 맥스님이 아까부터 계속 원활한 플레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맵을 다시 시작하자는 말까지도 있고. 문제가, 걸고 넘어지는 문제인가요, 이거는? 넘어가나요? 아무래도 아까 스코어에 문제가 있던 게, 쪽에서도 문제가 있나요? 잠깐만요. 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 복사 못하는데. 뭐 보낸 거냐? 점수 안 바뀌는데? 이거는 그냥 1챔이 지나갈 때까지는 그냥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동영상 시청 좀 하시고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저게 뭘 보여주는 거야? 나 저거 확인 좀 해봐야겠다. 점수가 문제가 없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한것 같죠?
우리 점수는 2000점, 저쪽은 1500점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경기 시작됐고요. 퍼즐 풀렸습니다. 부모가 컴붐이고요, 저거. 뒤뚱뒤뚱 기어가죠. 예. 차저가 일단 스폰을 했는데요. 아, 위치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까 그래도 이세치는 어느 정도의 호전 상황을 보여줬는데 말이죠. 이거는 힘든 게 아닌가. 이세치 좀 다른 핑의 어웨이에서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 몇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위치가 왜 저래 저거. 저 부모는 진짜 맞으면 릴레님 진짜 게임하기 싫겠다. 예. 다 보이거든요. 조금만 가도 그냥 보이는 컴붐이라 저게. 대놓고 다 잡아가시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차저, 아, 다시 맥스님 또 튕기셨네요. 차저, 스모커, 피터가 지금 있는데, 아, 여기서 또 맥스님이 튕겨가지고 게임 진행이, 좀, 이게 아무래도 싸움 문제 같죠? 자, 이게, 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핑만으로 맥스님이 저 핑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청난 최강 핑을 느끼고 계신 것 같죠? 아예 움직이실 수 없다고. 지금 지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수님 그 영상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지수님 그거요 저작권 걸려요 지수님. 안 돼 그거. 저작권 걸려. 아, 오케이, 잘라요. 어차피 포즈 너무 길어. 내가 뭐 한다고 해도, 화장실 좀. 아, 그리고, 다른 앵김에 다른 영역을 좀 올리라고요, 좀. 포즈네? 아고 지금 계속 이제 보면은 서버 문제가 아니고 너네 문제니까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용병도 찾으라고 하고 그가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택킹을 유지하면서 용병을 찾으라고. 왜 너의 메이트는 움직일 수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일단은 용납을 하지 않고 선처는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밀레니움 저도 잠깐, 어차피 이거 퍼즐 될 거니까, 잘릴 거니까 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자, 가자. Let's go.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아, 여기서 이세츠가 껌패를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마음을 비우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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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아, 이게 굳이 이런 상황이 탈리님이 지금 작업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마지막 써보셨던 탈리님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쩔 수 없죠. 부모는 계속 부모 터졌나요? 부모 터졌네요. 건붐 몸뚱이만 남고 끝났죠. 일단 엔스타님이 탱크를 손에 쥐셨고요. 나머지 지금 헌터 조키 그리고 부모입니다. 자, 부모 아 차저가 아 탱크 위치상으로 탱크의 위치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한번 더 깊게 파고들어볼만 하지 않을까. 네,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근접해서 탱크로서 갈 수 있는 가장 견제하게 가장 적합한 위치에 지금 들어갔어요. 어차피 정수야. 이제 뭐 여기서 계산이 제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 가서 이제 빼보면 되니까 열심히 하죠 대신에. 자, 엔스타님 탱크 차로 일단은 한번 몰아보겠다가. 오! 거기 너 뭐한거지 지금 니? 니 멍때리다가 얻어맞은 거 이거 잘못하면 끝납니다. 경기 여기서 끝나요 지금. 김영남은 브라운동까지 경기 끝났습니다. 이게 말인가요? 콩인가요? 떡인가요? 점수가 지금 밀레니엄 지금 거의 떨어져. 이게 말인가요? 와, 이거는 게임 끝났죠. 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아, 밀레니엄 아 계속 평균적으로 잘해주고 있었는데 탱크 때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밀레니엄. 어, 이게 상황이 밀레니엄 엄청 안 좋습니다. 여기서 사실 800점을 이세치는 전판에서 먹었기 때문에 이게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수님 눈 팍 떠지시죠? 네, 재밌습니다. 예, 네, 경기 재밌네요. 이거 재밌습니다. 프랭무비값 안 떠져? 아, 그래도 좀 말로는 좀 떠진다고 해줘요. 자, 이거 야, 엔스타님 한 건 했죠? 자, 가스타입니다. 가스타. 이제부터 저분을 가스타라고 부르세요. 부모 부모가 뒤통수 걸고 있는 데미지가 어, 일단은 어우, 혼자서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야, 이게 오히려 아까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왔죠 밀레니엄. 아까 인간한테 거의 흡사 밀레니엄에 한 것과 흡사하게 어, 점수차가 별로 안, 나 딜이 별로 안 뽑혔습니다. 아, 이거는 피지컬 차이의 문제인가요? 밀레니엄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지금쯤. 진짜 다 때려치우고 키보드 두동강 내고 짐 싸가지고 아 뭐지 이제 시골로 산으로 이제 농사 지으러 가고 싶어지는 경기 엔드인데요 이거는. 이게 할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탱크가 정말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 할 거 했죠. 예, 어 우리 할 거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쐐기또를 막네요. 아 근데 여기서 부모 헌터는 잘 들어가 봤고요. 헌터하고 조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차조가 약간 멀뚱멀뚱 되다가 어 끝났어요. 예, 아 결국 남은 건 자키 하나. 자키는 위치 한번 다시 잡아보고 있고요. 저기는 자키가 가장 좋아하는 어 좁은 공간이에요. 하지만 인간분들 지금 다 클리어링을 했기 때문에 꼬리낌 없이 들어가죠. 백스폰, 자키는 백스폰을 했고요. 어, 하러 가고 있고요. 잠깐, 딜레이가 좀 생깁니다. 부모 바로 들어갔고요. 헌터는 날았는데, 오, 16점. 오, 그래서 상당했어요. 아, 근데 이제, 엔스타님이 지금 튀겼나요? 없죠?
아무래도 핑의 문제로 자꾸 튕기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왜 피곤하고 시전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16강은 가셔야지. 아니 그 영상 틀지 말라니까. 어차피 금방 시작할 건데. 자 현재 일단은 그래도 상당한 딜 딜량 들어갔고요. 엔스타님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 지금 또 입 꼬여가지고. 자, 거의 이 정도면은 진짜 경기를 거의 반쯤 확정했을 정도의 점수거든요. 헌터 스킬? 맞아, 차저가 들어갔는데요, 근데? 근데 이제 딜이, 피터 딜이 없기 때문에 빨리 백업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백업 제대로 안 되네요. 여기서 잘못하면 점수가 오히려 벌어지는 엽기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팀 끝에 잘 끝내야겠죠, 밀레니움? 밀레니움 정신 차려야 돼요. 거쩍 차려야 됩니다. 핑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잘 끝내야 돼요. 자, 탱크가 나올 때가 됐는데 탱크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키가 따임 당했고요. 피터 올라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뿌렸는데 늦었어요. 일단 궁으로 웨이브는 올렸고요. 탱크가 위치가 굉장히 좋고 핀까지 좋기 때문에 한번 밀레니움 좀비 다 차자마자 한번 쭉 들어가 볼 만도 한데요. 밀레니엄 인가? 밀레니움 같은데 저기? 야여간 탱크 일단 4로 회복전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좀비 잡동들은 죽어나가죠. 저기서 또 아까워진 상황 또 벽을 올라있어내하고 또 올라있는 애가 하나는 죽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 똑같이 끝나는 건가요? 물론 잘해주긴 했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예, 끝났네요. 물론 점수차 근데 3점 이겼어요. 3점 이겼습니다. 밀레니엄 오히려 점수를 더 줬죠. 3점. 예. 네, 이제 요지 전문가 괴수 시전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쪽이 가장 최적의 위치입니다. 저기 탱크가 저쪽에서 나온 입장에서는 어디가나 또 때문에 근데 저기 차도 약간의 어느 정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있다면은 차를 굴리기 전에는 거기서 내려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미숙하지 않았나. 불가항력이 50% 있었고 센스 캐치가 잘 안 된 게 한 50%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거와 밀레니움의 대전에서. 근데 밀레니움이 진짜 쪽팔리겠다. 저기서 죽냐 저걸. 저렇게 쉽다. 아이고. 자, 하지만 아직 경기 모르죠. 예, 2700점이라는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세츠가 여기서 탱크 때 연달아서 무너지면은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스모커, 부모, 그리고 헌터? 뭔가요, 하나? 나 스펙코 또 꺼졌어. 차저. 차저 있고요. 위치상으로는 차저가 재미보기 좋은 구간, 인간들 한번 굴려보기, 볼링 치기 좋은 구간인데요. 과연, 우리 이세츠 어떻게 반응을 할지. 반대로 밀레니엄은 3점이나 도졌으니까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1점이라도 내주, 이제부터는 진짜 공격뿐이야, 라는 그런, 다짐으로, 밀레니엄, 이세츠를 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길목 막고 있고요. 위치상으로는 부모가 먼저 들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부모? 아닌가요? 부모?
마음을 바꿨어요, 뭐. 변심했죠? 뭐가 진짜. 아닌가요? 그냥 일단 다시 위치를 잡네요. 야, 어디 가는 거야, 부모. 그냥 결국 뒤로 갑니다. 갈 때와 같은 여자, 아, 갈 때와 같은 마음이 있었죠. 방금. 약간 어긋나는 발음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스모커 나왔고요. 스모커가 잡는 대로 가봤는데, 아, 이번에 화면 좀 안 맞았죠? 근데 이제 스모커 혀가, 좀 오래 가요. 예. 길고 빠르게 스트랩실. 아, 좋습니다. 예, 상당히 들어갔죠. 스모커가 34점을 여기서 뽑는 경우는 좀 힘들거든요. 42점까지 긁기 어쌔신 크리드를 찍었죠. 이 유비소프트에서 보면은 펑펑 울고 갈 만한 상황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왜 그거 안 들어봤어요? 길고, 뭐야. 편하고 빠르게 뭐였지? 그 스트랩실. 아, 그거 아저씨가 막 배 문지르면서, 아, 아, 좋아! 하면서 하던 거 있잖아요. 스트랩실. 죄송. 아, 뭐래니? 아직 그 설명충이 극혐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기억해 둘게요. 자. 일단은 현재 선터, 스피터, 차저.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지금 일자로 오고 있대. 침 난장판 납니다. 이러면 바텐더 아저씨 지금 퇴근하고 직접으로 가야죠. 없이 깨진 걸로 해서 10만원 나가요. 근데 저는 아까 밀레니엄, 아직도 영혼이 남는 게 아까 밀레니엄이 진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또 그거를 또 패치. 아, 진짜 좋았다. 이거는 저것만 한 10번 돌려보게 될 것 같네요. 예. 일단은 좀비를 잘 막았고, 아 물론 잘 막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여기서 잡히나요?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아 거기서 로셸이 또 길 막네요. 자 하지만 좋아요. 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이 세츠 그래도 할만해요. 체포가 지금 621점이라면 저핑에서는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밀레니엄도 저챔에서는 저쯤에서 핑을 저 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잘 아직은 주의깊게 봐야죠. 로셜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힘인가요? 어머 투잡. 야 이거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아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게임 끝납니다. 일단은 이게 죽었고 이게 이러면은 앨리스 인생 살기 싫어집니다. 혼자 고독하게 라스트 오브 어스 찍어야 되거든요. 탱크가 목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이거는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긴급상황 이멀전시 울렸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아까 밀레니엄과의 호전적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밀레니엄 그래도 이거 좀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우리 아까 좀 실수했지만 해볼 만한 거 아닌가? 한번 탱크 한번 썩 메고서 들어가 보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어요. 경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일단은 위에서 점프를 시도하시려는 것 같고요. 아, 달리님이시죠? 예. 이세츠의 캐틴. 깔짝깔짝. 코치가 계속 깔짝깔짝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코치가 BKB님이 1바로 맞고 계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캐틴이 아닌가. 오! 아, 근데 여기서 스킵? 차례차례 녹아 나갑니다. 이번에도 스모커가 근데 묘하게 또 딜을, 1위를 찍네요. 자 스피터 제 생각에는 또 차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부모 헌터 차저 나오나요? 차저 위치를 달리했죠. 스피터가 저거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저걸 노렸던 건지 일단 다 스폰을 했어요. 거기다가 차저 굉장히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보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차저는 저렇게 깊게 해서 달리면 안 됩니다. 저거는 진짜 닉이 약간 멍 때리고 있다는 걸 캐칭한 건 좋았지만 그래도 핑 차이는 무시할 수 없죠.
자, 일단 부모를 먼저 맞았고요. 저거를 무섭네. 로셸이 그냥 자기를 자기 면전에다가 샷건을 때려박아가지고 한번 까버리는구나 저게. 자, 다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탱크가 나오겠죠. 여기 탱크는 사실 기대하기가 힘든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자, 피터, 차키, 헌터. 헌터는 뒤에서 스폰을 했나요? 아, 앞에서 스폰을 했네요. 딜 뽑았고, 딜은 안 뽑나요? 아, 투잡을 노렸던 것 같은데, 아, 핑, 스모커가 잡는데 실패했어요. 저건 명백히 핑 때문이죠. 저게 놓칠 일이 없는데, 저게 저렇게. 아, 밑에 핑탓을. 해설자도 하게 되는 핑탓. 이 탱크 나오죠? 탱크는 누군가요? 예, 나탈린이 캡틴 탱크죠? 자, 우리 캡틴 탱크 얼마나 우람한 탱크의 실력을 보여줄지. 탱크 꽁냥꽁냥 올라가야죠. 헌트 뒤에서 긁어봤는데 실패했어요. 저거는 백스폰도 안 되는데. 맞아 죽을라나? 맞아 죽겠죠, 저거?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따라가는 거, 아, 일단 안 맞고, 이제 가보겠다 하는 것 같은데, 어우, 순식간에 혼자 따였죠. 현재 나탈리님 탱크 제어 20. 꺽돌은 저핑에서는 꺽돌도 잘 안 됩니다 사실. 제어 이제어고요. 어디 슬슬 들어가야 되지 않나. 백스님이 빨리 스폰을 되셔야 되고요. 차 스모커입니다. 조합사고는 탱크 몰아주기 딱 좋아요. 현재 체포 1420 탱크 투입됐고요. 나머지 탱크 작전분들 들어가야죠. 특점들! 부모. 너무 느리죠? 자. 약간 좀 늦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진들어집니다, 이러면은. 이태츠가, 이러면 이제 진짜 힘듭니다, 진짜. 예. 물론, 이제, 아직 경기는 길고 길기 때문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전판 이태츠는 여기서 거의 간신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탱크 때 이렇게 무난하게 끝나버리면은, 힘들죠. 밀레니움 입장에서는, 이거 역전할 거 아닌가? 라는 느낌도 들고. 자. 사저가 앞에서 가려는 것 같아, 사저? 사저 근데 한번 긁고 가보려다가 그대로 다였죠. 이게 계속 아까부터 빠르게 순삭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이태츠가 거기서 안 끝났더라도 이런으로 걱정을 하진 않았을 텐데, 밀레니움 대단합니다. 그걸 또 봐주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접해내요, 그냥. 후드리 샵샵. 부모? 부모 따였고요. 걸렸어요, 중간에. 헌터는 갔는데요? 스모커가 옆에서 혀를 열심히 땡기고 있는데, 저거는 안 닿죠? 왜일까요? 위치는 아까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스팟이, 위치를 건들만 한 스팟은 아니죠. 위치 안 건듭니다. 건드나요? 저 건드네요, 저걸 굳이. 예. 이거는 없었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힘듭니다. 이세치가 하면은 패배할 수 있는 엄청난 역전 각을 밀레니엄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피터가 뒤에서 꽁냥꽁냥 따라가고 있는데, 어빌리 스킬. 거침없이 계단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여기 앞에는 스피리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태츠. 빨리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는데? 현재 체포 1062. 그래도 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많이 깎아야겠죠? 사자 스폰 막혔고요. 부모? 너무 길었어요. 근데 스모커 혼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가면은 이게 높죠.
챕번지 978. 근데 지금까지 1, 2챕 동안에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챕보 낮아요. 낮은 챕보입니다. 예. 아닌가요? 맞나? 나 지금 헷갈리네. 자, 합산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밀레니움이 역전을 하겠다 하는 거는 잘 모르죠. 네, 지금 현재 955이긴 한데 마지막까지는 일단 봐야 되겠죠. 밀레니움 과연 마무리 끝마무리 좋을지. 거의 천공을 가는 스테이얼 투 헤븐이거든요. 여기가 사자한테 가면 쭉 밀려버리는 계단이기 때문에. 자, 모두 스폰을 해서 앞에서 긴장감 조성을 해주고 있고요. 자저 앉아서 기회를 엿봅니다. 저기서 굳이 절해야 될까요? 일단은 신중하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세포가 별로 없는 닉부터 가고요. 닉을 미끼로 한번 몰아보는 것 같죠? 저기서 혀를 자르네요? 한번 더? 근데 각기가 이거 뭔가요? 뒤치기인가요? 뭐야, 나 왜 이게 안 보여? 나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이 순간. 일단은 다운이 됐네요. 그러면은 체포? 뚝 떨어지 615. 이거는 그래도 역전과 방이 저지 않네. 성공을 했어요. 상당한 선전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끝으로 희생체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현재 점수차. 자, 근데 이게 체보가 엄청 많네. 1300점. 3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1300점이라는 점수차를 두고 있다는 거는 이 세츠는 굉장히 힘들죠. 예. 여기서 서버 한번 섞습니다. 희생으로 넘어가죠. 안 넘어가나요? 뭐지? 왜 안 해? 현재 점수. 이게 뭐가 풀려. 자, 이제 다시 휴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패스파이스는 이제 그 1, 2챕은 패싱, 더 패싱, 그리고 1, 2, 3챕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4, 5, 6챕 튕겼네. 이제 희생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말로는 무슨 스위칭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소리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한 매스만 그런 건가? 뭐야, 어딨어? 튕겨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응원을 하는 이세치가 한 번 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여기 탱크가 좋은 탱크죠. 예, 하기 좋은 탱크입니다. 쉬시게요? 쉬고 싶으시면 그러면은 그만둘까요? 수고하셨어요. 네. 그래도 이번 챕은 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챕은 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시면. 으짜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은 그거 올리실 때는 영상 그 앞에다가는 그거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챕까지만 하고 저는 여기서 인트로 마칠 테니까 앞에 뒤에다가 이제 영상 뒤에다가 붙여주세요. 뭐 점수 결과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